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진행의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구 감소는 주변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중심부에서 주변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도시의 인구 공동화 현상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역의 문제만도, 도시의 문제만도 아닌 전국적인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충북, 대전, 광주, 목포, 제주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프로젝트, 오늘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압축도시와 도시 재생, 지역에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를 쉽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대담 형식으로 준비했는데요. LH 토지연구원 이삼수 지역연구단장님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학부 때부터 도시 계획을 중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까지도 다 이제 도시 재생에 관한 연구를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국가 R&D 도시 연구를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에 있는 도시 재생이라는지 아니면 지방 소멸에 관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어 지방 소멸에 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차원에서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압축 도시와 축소 도시. 축소 도시 개념이 이제 1988년 독일에서 이제 개념이 도입되었고요. 이제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 쇠퇴가 축소 도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제 인구 감소를 축소 도시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이제 중공업 산업들이 쇠락하면서. 도시공동화 문제, 유육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 축소도시 전략이 이제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압축 도시는 이러한 축소도시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도심 내에서 기존에 있던 기능이나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더 컴팩트한 도시로 이 전환을 위한 전략이 압축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축소도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어, 압축도시, 컴팩트 시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인구이동이 원인이자 결과이긴 한데, 이제 이게 지방 중소도시와 대도시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어,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이동 외부의 유출이, 특히 젊은층의 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도시 세태의 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산업 부분들, 일자리 부분도 이제 계속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의 질도 악화되는 부분들이 원인이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넘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인구들이 들어오면서 희반실 을 감당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외곽으로 이제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어, 대도시는 도시 내 이제 세태가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두 지역의 도심 공동화나 세태 문제는, 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 모든 도시들이 한때 성장했던 도시입니다. 처음부터 감소했던 도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성장할 때 다양한 기능과 시설들이 입지해 있고 이제 다양한 이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외곽 개발을 많이 합니다. 인구 이동이 외곽으로 나가면서 실제로 도시 내에 있는 도시 공동화되면서 있는 어,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고요. 어, 도심은 실제로 지방 중소 도시에서 산업 경제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중심 기능이 없어질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공간가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차원을 활용한 것들이 앞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는 것들이, 우리에게 직면한 이제 도시의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뭐 도시 재생의 개념이라고 하면 이제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진행되었는데, 실제 이론적인 검토는 1990대 년 후반부터, 특히 2000대 년 초반에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재생이 시작됐다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좀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도시재생의 광유의 범위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들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들은 일정 부분 개발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도시 재생의 역사는 1980년대부터 계속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시 재생의 성과가 뭔지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부분 어, 많은 지자체들의 도시 재생 목표를 보면 우리는 인구를 어, 5% 10%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일자를 얼마큼 늘리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 중소도시는 1970년대부터 그러니까 50년간 인구가 감소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4년, 5년간의 사업으로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목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이란 고민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잘된 지역들을 벤치마킹하려고 했지. 자기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라기보다는 저는 가정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의 성과는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5년, 10년 후에 나타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의 실패 성공을 논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인구 감소가 도시의 충격이거든요. 도시 회복력이랑 회복력이란 것들은 충격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깊게 충격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경고성과 신속성 측면에서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인구 감소에 지금 충격에서 회어하지 못한 것들은 뭐냐면 도시의, 그러까요 잠재력이 많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고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회복, 신속성 측면에서는, 회복력을, 도시 재생도 회복력의 하나의 수단인데,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것들은 신속성 그 부분의 회복력에 대한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제고되지 않았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복력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충격에서 견디고 그 충격이 받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도시 회복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도시 재생도 하나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 회복력 개념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 회복력 그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응 전략과 적응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을 이 하면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리적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적 정책을 통해서 사전에 어, 대비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적응 전략인데 실제로 우리가 인구 감소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인구만큼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도시 인프라를 어떻게 공급해야 되고, 도시 행정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나라는 부분들. 총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도시 해몽에 대해서 대응과 적응, 적응 전략 측면에서 다양한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대응 전략이거든요. 사전에 뭔가를 해서 지방 소멸이나 인구 감소를 막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어,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도시를 다시 바꿔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적응 전략도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압축 도시라는 게 이제 컴팩트하게, 도시를 컴팩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 지금의 우리 도시는 컴팩트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 어, 지방 중소도시를 보면 인구는 감소되는데 외곽, 도시 스프롤, 외곽 확산, 난개발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어, 행정 측면, 행정 재정 측면에서는 상당히 손실이 많이 있고, 어, 같은 재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던 유유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또 필요한 기능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압축 도시와 축소 도시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채우는 충전식 전략을 많이 우는데 일단은 축소 도시 시대에서의 압축 도시는 어, 비우 먼저 도시를 비우는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하 인구 감소 시대에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으로서 뭘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이 압축 도시 전략이고, 압축 도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적정한 인구가 유지되면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압축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또 하나 더 붙일 게 뭐냐면, 압축 도시와 네트워크입니다. 압축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의 기능과 지역과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네트워크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제주도시재생센터 홍명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홍명환입니다. 어, 저희는 도시재생 현장과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의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습니다 아, 목포시 원도심 살리기에 애쓰고 계신 분입니다. 건맥 1897 협동조합 정우영 이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협동조합 이름이 특이합니다. 아, 네, 저희 건맥 1897은 1897이라는 숫자는 저희 목포 개항의 역사를 의미하고요. 건맥의 건자는 건어물의 앞자를 따온 거고요. 어 건맥의 맥자는 맥주의 앞자를 따와서 건맥 1897이 됐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은 개항의 역사와 함께 발달한 70년 전통의 거내산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의 설립 배경은 4년 전에 주민주도형으로 검맥축제를 진행해서 성공적인 어 하나의 상황을 만들었던 게 단초가 됐고요. 지금 현재 4년째, 매년 여름에 검맥스 토야오라는 이름으로 주민주도로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 같네요.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코로나 뭐 그런 네네. 시기였을 것 같고요. 네, 맞습 점점 소문이 입소문 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홍명환 센터장님, 지금 도시재생센터를 맡고 계신데요. 제주 지역은 워낙 유동인구도 많고, 또, 어, 세계 자연유산으로 뭐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잘보존돼 있어서, 도시 재생에 대한 요구 어떨까 좀 궁금한데요. 지금 센터장님을 맡고 계시긴 하지만요. 사실 그몇년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과 뭐 세종 그다음 제주는 계속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뭐 도시 재생이 필요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있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22년부터 이제 인구가 지금 뭐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저희들 그 도내에서도 이제 도심과 먼 원거리인 그 도서지역 이 어떤 인구 감소라든지 그거 아울러 이제 도시 내부에 이 어떻게 보면은 도시가 조금 이 인구가 많아지면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에는 도시 내부는 공동화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도시민구가 한 과거에는 한 13만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현재 한 9만 정도로. 한30% 가까이가 인구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도시가 이제 공동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네. 저희들도 2017년부터 이에 대한 도시 공동화 문제는 계속 나오니까 네. 도시 재생 사업을 이제 시작을 그때 당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주 지역에도 한열 군데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을 이렇게 펼치고 있, 있습니다 참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엄연한 지금. 도시의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필요성이 상당히 있군요. 우리는 관광객 혹은 방문객으로만 제주를 바라봤는데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또 도심 공동화로 인한 또 문제점. 이를 또 개선하기 위해서 재생도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포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 주민들 잘 뭉치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laughs> 네. 건맥 축제도 만들고 네. 지금 키워가고 있는데요. 목포는 우리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 10년 전에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라고 그래서 선도 지역이 10군데 정도가 선정이 돼서 목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목포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포역과 유달산 두군이 이제 온도심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곳입니다. 어, 윤도, 유다산 부근의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현재는 재생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2014년도에 선도 사업 지역을 했고, 2018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구라 그래서 두 곳이 또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목포는 10년의 어떤 도시 저시, 재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재생 사업이 시작하게된 계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 목포는 2014년도와 비교 현재, 현재를 비교했을 때 어, 인구가 어, 4만여 명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어떤 그 원인이 가장 커서 좀 재생 사업도 일찍이 좀 시작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10년 정도 됐으면 정착 단계 그리고 성숙 단계일 것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전국적인 어떤 균형 그리고 또어 안목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단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지금 도심 공동화 현상은 뭐 서울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방 중소의 문제는 뭐냐면 인구 유출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기관들이 도 이제 시청 청사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뭐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이라든지 업무의 기능들이 다 이전하면서 더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없고요. 특히 또 이제 그에 비해서 외국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균형적인 측면에서. 어,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 정부들이 다양하게 정책을 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될수 있고, 어, 또뭐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인구 감소 시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까 것인가 부분들은, 어, 중앙정부뿐 만 아니라 지자체의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행정이 의도대로 잘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제 원도심보다는 그 외곽 지역에 어, 형성을 했더니 신도시를 형성해서 오히려 원도심의 인구를 빨대 효과처럼 이주시키는 뭐 이런 효과도 있다는 점 다시 또재고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균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죠. 부도심. 원도심의 이런 문제들,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나주 원도심은 인구가 급격하게 빠져나가서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금담록이 어, 나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거든요. 지금 한 일곱, 여덟 번째로 이렇게 그 줄었어요. 그 만명 가까이 되던 인원이 지금 오천명 겨우 넘는 이런 인구가 된 건데 혁신도시나 도시나 또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런 지역으로 가고 어쨌든 허허불판 광장으로 남아있는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원도심 이렇게 자체가 죽어가면서 신도심이 생기고 남학이 생기면서 아예 이쪽은 아파트 단지도 없고, 주택 단지도, 사람 거주해야 할 자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장사를 여기서 하고, 다섯, 여섯 시 되면 다 남학이나 하당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저녁 때 되면 사람이 다니지를 않아요. 이원도심 쪽으로 사람이 오지를 않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원도심이 너무너무 힘들어. 예, 아직까지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그다음 어린이집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혁신도시로 옮겼거든요. 예, 물론 이제 대학교도 저 도시로 나가야 되고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후에는 여쩔수 예, 없이 예, 도시로 이제 교육을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인가 구도심인가 거의 나눠져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는데 요구도심 같은 경우는 교육 관계라든지 뭐 의료 무슨 문화적으로 조금 많이 낙후해져 있습니다. 면단위에는 지금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애도 없고 이런 그러니까 학교도 지금 보면 다 폐교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면단위에도 무슨 공장에 이런 게 들어오면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심 공동화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이군요. 네,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서울에서도 입학생이 없어서 폐교되는 지경이라고 하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도심 공동화 현상은 언제부터 이런 게 발생했나요? 제가 이제 최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서울 한 1980년부터 도심 공동화가 생겼는데 지역은 1970년부터 공동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50년간의 도심 공동화가 쭉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 상권은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 침체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성시 가지를 두고 외곽 택지개발에 되는 신도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다 보니까 그런 분도가속화된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뭐 도심 공동화 현상은 특정 도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 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 풍소시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도시 문제이면서 치유해야 될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주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주도는 전국의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라고 봅니다. 이게 제주에는 이제 크게 이제 거점 도시가 이제 두 군데 있는데, 이제 제주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주의 가장 큰 거점 도시인데, 꼭 수도권 같은 경우거든요. 제주 인구가 한 70만 정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40만 정도 됩니다. 제주시가. 어, 이렇게 되고, 그 내부로 들어가면은 제주의 그 원도심이 원래 과거부터 내려왔던 쭉 구축됐던 도시가 있는데 이게 인구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외곽에 동부, 서부, 그 다음 뭐 남부 이렇게 해서 외곽으로 신도시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이삼선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도청이 외곽으로 이전합니다. 그 다음 병원이 빠지고 그 다음에 학교가 고등학교라든지 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가장 제주의한뭐천년 이상 중심이 됐던 원도심은 이제 공동화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또 우리 제주 지역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서귀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라고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혁신도시를 서귀포 외곽에 좀 했는데 거기 지금까지도 아직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서귀포에 기존 도심에 있는 인구들을 어떻게 보면 빼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좀 있지만은 이렇게 돼버려서, 어, 외부에서 저희들도 인구가 한 10만, 15만 정도 이렇게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잠시 동안 늘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신도심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공, 구도심은 다 이제 공동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문제는 이게 거리가 멀어지니까 각종 인프라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하수도도 새로 뽑아야 되고 어 그와 관련된 비용은 늘어나서 결국 도시는 더 그러니까 고비용 도시가 돼버리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네, 저희 전남 지역도 어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그전남에 20개 학교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한 명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좀 출산율 특히 학령 인구도 저희도 이게 전국 게 저도 뭐 어려운 부분 이 있겠지만 특히 저희 전남이 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지역, 어, 새로 조성된 지역에 뭐 예를 들면 뭐 신혼 부부라든지 네. 이렇게 더 선호하는 그런 건 있고 또 사시던 분들은 이제 계속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또 연령의 차이도 네. 지역에 따라서 있기도 할것 같고요. 네. 네. 그 목포는 워낙 그뭐 항구를 네. 통해서 뭐 유통도 많이 되고요, 인구도 많이 오가곤 하는데 그래도 역시 어떤 정주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난해는군요. 근데 네. 어, 목포를 말씀해 주셔서 어, 좀 안타깝게도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좀못 미치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어, 그게 아무래도 어, 이제 목포의 가까운 인근 그 군에 이제 도청소재지가 이제 생겨나고 또그 주변에 어, 신도시들이 다양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바로 가까운 어떤 곳에 인구 유출이 심각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이제 젊은 분들이 특히나 신도시로 가다 보니까 어, 출산율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정도면 뭐 그냥 받아들여야 될것 같기도 한데요. 8 0 년대부터 인구 공동화 얘기는 있었고 또 목포 지역도 1 0년 전부터 인구 공동화가 이제 심각한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데가 이제 영국, 일본입니다. 사실은 이제 역건적으로 보면 일본이 가장 비슷하긴 한데 이제 뭐 일본보다 영국이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많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영국 각국고 우리나라가 차이점은 이제 영국은 쇠퇴 도시가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도시 전체를 개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사고는 재생보다는 개발을 통한 재생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도시에서 이제 전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가장 비슷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제 어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라마다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과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년 동안 세퇴했던 지역이 하루아침에 어, 되돌아가는 것들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인구 이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이제 수도권을 인구 이동이 감소했던 적이 두번 있습니다. IMF와 2010년에서 2015년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건설됐던 그 시기니까 사실은 이제 그 시기 빼고는 실제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이 심해졌거든요.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이제 앞으로도 지방과 지역의 인구 감소 그런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뭐 정치권에서 아니면 행정에서는 성과를 기대하고 뭔가 정책을 펴기도 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으로는 아, 그 반대일 수도 있겠군요. 제주에서는 그 도시재생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나요? 제주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사실은 이게 제도가 없고 경험이 좀 부재한 상태에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어 약간 그 개발적인 측면 건물을 뭐좀뭐 뭐 중축을 한다거나 새로 진축한다거나 이런 측면도 좀 강했던 것 같고요 또 주민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잘 못해서 어, 뭐 반발해서 비싼 좀 수업료를 초기에는 좀 치렀, 치렀던 것 같고요 다음 사업에 그런 것들이 계획에 잘 반영이 되면서 쇠퇴하는 도시에 지금 링게를 일단 꼽는 정도인데. 이게 지금 효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아마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뭐 지금 560개 정도 사업지를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 100여 개 군대가 지금 초창기 사업은 지금 아마 종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삼사 년이 께서 알고 계신데 지금 한창 도시생 사업이 한 3, 4 0 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뭐 도시생 사업이 뭐잘 됐다느니 또안 됐다느니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고 저희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은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런 건 있습니다. 조금 하드웨어, 뭐 건물 짓고 건물을 좀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는 거에 초창기에는 좀 하다가 이제 끝내고 보니까 운영을 딱 하려고 보니까 좀 부담되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좀 하드웨어보다는 좀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뭐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자성의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접근 방법은 또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네.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뭐토공 어, 건축, 개발, 이게 이제 경기를 활성화한다 해서 한때는 또 효과가 있기도 했을 거고요. 지금은 또 원자재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상승해서 이건 또좀 힘든 여건일 것 같고요. 또 목포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네, 이슈이고, 축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생의 역사에 좀긴 역사를 나름 가지고 있는 저희 지역의 입장이다 보니까 또 그만큼 경험이 쌓였고, 그래서 제가 전남에 뭐 이것저것 뭐 강의도 가고 또 목포 저희 건맥에 우수 사례라고 생각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저도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세 가지 정도 우리 재생 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를 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작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지 않는 상태에 행정 주도형으로 이루어지 않았는가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준비되지 않은 우리 주민들, 그니까 그만큼 처음에 참여를 하자고 하자고 할 때만 더 참여를 하시고 더 관심 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관심 없는 우리 주민들의 두 번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모든 지역이 그러진 않겠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관광이라는 키워드를 많은 곳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이렇게 운영이 되는 곳들을 많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관광이라는 것은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힘든 구조인데 이거를 재생사업을 통해서 건강사업을 같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폐해들.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그 하드웨어를 짓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행복한 어떤 문화시설에 대한 공간 플러스에 외지인들도 와서 편하게 놀수 있는 공간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좀더더 화려해지고 더 커지고 또 운영상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건맥축제는 어디서 개최를 하나요, 주로? 아, 원도심인가요, 네. 아, 신도심인가요 아, 저희 건맥1897 협동조합이 저희 건해산물 네. 거리에 중심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재생지역 안에 있고요. 아, 그럼 원도심이겠군요 네, 원도심이죠, 네. 아, 재생에 맞게 지금 <laughs> 네. 주제를 살려서 하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재생사업을 아,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재생사업 지역에 이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 이게 있는데, 많은 것들이 제가 이제 들어보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재생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축제를 한번 멋지게 한번 열어보고, 아, 이게 가능하구나. 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보고 협동조합이 설립됐다라는 게 조금 다른 지역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재생 하면 초창기 문제점 때문에 뭐 도시재생 뭐 음. 이거 뭐할 필요 있냐 뭐벽화나 그리고 뭐뭐 뭐 이루어진 게 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은 좀 계세요. 저희가 보니까 초창기에는 사실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제 잘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행정주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구역군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그 제주에 뭐 세월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한 거기에 인구가 한 7, 8 0 0명 되는데 이분들이 조합 으로 참여하는 게 거의 90%가 참여를 합니다 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토론을 지금 50회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주민들이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대로 그대로 방치해서 놔둬서는 우리 마을이 우리 동네가 이게 미래가 없다 절박감과 위기감을 가지니까 주민들의 목소리나 주민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재생 오해에 대해서 좀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까 벽화 말씀하셨는데 많은 이제 언론에서는 어 벽화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 언론 기사를 보고 제가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실제로 벽화에는 얼마만은 돈을 썼는가 중앙이랑 지자체 마중물 사업 예산이 한 10년 동안 9조 5천여 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벽화는 2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벽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 벽화 그리기 사업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도시재생을 좀 뭐랄까 평가를 뭐좀 낮추는 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시재생에 어 대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대한 오해들.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것습니다 LH 토지 주택 연구원에서 <laughs> 많은 제안을 하셨을 거고 그게 또 이제 또 오해를 낳을수 있다. 아니, 왜냐면 저희들도 제주도 같은 경우도 뭐 시청 앞에라든 이런 게 공공 미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1990년대나 2000년대에 했던 거거든요. 우리 도시 재생도 아예 사업하기도 전에 했던 일인데 이게 마치 도시재생사업으로 비판은 그런 쪽으로 많이 를 하시더라고요 단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시기에 그럼 밀고 계신 제안하고 계신 그런 사안들은 뭘까요? 시기마다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도시재생사업의 2단계로 접었다고 보는 게 뭐냐면 기존에는 아까도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중앙행정주도로 하셨다고 하는데 행정주도도 사실은 중앙주도였습니다 중앙에서 매년 몇개 사업을 할 테니까 어 각 지자체에서 계획을 공모를 하니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현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는 이제 대도시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변경해야 되고 그 이제 지역에 있는 중소도시나 아니면 세태하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어 지금처럼 주, 이제 중앙의 재정이 많이 투여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지자체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보다는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도시 재생을 위해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중앙에서 돈을 주니까 하는 거다. 준비 부족이라는 부분들은 주민의 준비 부족도 있지만 사실은 지방 행 정부의 준비 부족도 상당히 많은 거죠 이게. 많은 지역에 골고루 도시 행생도 골고루 나눠지지 아닌 진짜 목포의 원도심이거나 원도심에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시야되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아마. 어, 앞으로는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금은 거의 균일하게 뭐 아니면 인구 비례로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주는 그런 보조금 형식의 지원금 형식의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것보단 지역에서 더 많은 고민으로 어, 당겨올 수 있는 그리고 돈을 지원 받았을 때는 또 거기에 따라서 통제가 있다 보니 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회기라 되는 전국이 회기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조금 뭐 자랑 비슷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랑 좀 해주시죠. 십그 예. <laughs> 도시재생 뭐 중앙 정부에서는 안 했던 뭐 요구도 안 했던 거지만 저희 제주 같은 경우가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사업만 끝나서 끝나면 끝이다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사후적으로도 관리를 했고 또 지속 하다 보면은 좀 모자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모자란 부분들을 좀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 조례를 저희 도의회에서 이제. 중심이 돼서 조례를 만들고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 후에 지방비로 좀더 보완하는 사후관리 조례를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도. 어, 생성, 변화, 소멸, 뭐, 소멸되면 안 되겠지만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또 시기에 따라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도 맞는 사업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시 재생, 아, 어, 잘 되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충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담배 골목, 불량 학생들이 다니시던 골목으로 유명했던 골목인데, 이 공간을 이제 재해석해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 펼쳐내기에 좀 적합한 공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지역 주민분들이 좀 편안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염두하다 보니까 카페라는 이제 창업 공간을 생각했고요. 사실 로컬에서 살아남을 전략 중에 하나는 상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골목에는 뭐 카페, 공방, 스테이 등등 뭐 지금 정말 한 다양한 이제 산업군들이 함께 이제 의쌰의 하고 있습니다. 네. 점적으로 관 주도가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충주도 도시예생은 관에서 이제 좀 주도적으로 했지만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간의 뭐 소통 방식이나 어찌보면 어설픈 가불관계로 저희가 도시를 바라본 게 아니라 확실한 파트너십으로 다 같이 도시, 동네, 골목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정말 극대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생 재 사업이 끝난 지 4년차인데 이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속성을 담보하는 건 결국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역에 있는 피,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플레이어를 그냥 행정이나 중간 지원조사에 가만히 내비두냐? 아니에요. 그냥 응원하고 지지하고 요소 요소에 이렇게 챙겨주고 사실 요것만 해도 진짜 건강하게 돌아가거든요 저희는 그게 굉장히 우수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격이 차이나는 가불 관계가 아니라 건강한 파트너십이 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최초 자주 개항 도시 목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개항 근대문화거리를 통해서 많은 그 관광객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또 이런 자산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그이 개항 그이 계양 문화 거리에 맞는 스토리를 만들어 낸다면은 앞으로 인구 유입 문제라든지 또 지역의 활성화 문제까지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탐방객들이 오고 또 관광객들까지 오게 되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적산 가옥이라든지 문화재가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자산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지역의 활성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구 유입 문제까지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자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활용에 대한 스토리들을 만들어서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될수 있는 좋은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산들을 어떻게 가치있게 활용하는데 그 중점이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포의 성공사례. 보고 왔습니다. 아 진짜 뭐 구도심이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사실 구신 붙이는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한데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네요. 제주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담은 그림 중에는 다음에는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포 사례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저희 목포 사례가 이렇게 전국적인 어떤 이렇게 사례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나 아직은 좀 부끄러운 단계로 아, 그런데 전... 안전기가 좀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laughs> 에이, 저도 보니 우리... 어깨에 네. 예 안부를 예. 네, 고 있군요. 네, 네. 어,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해주신 것 자체는 먼저 감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어이 저희 건의산물 거리가 중심된 우리 계양도시1897 재생 지역이 왜 그러면 이렇게 좀더 우수한 사례로 남아 지금 기록되고 있을까라는 걸 되짚어 보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웃 동네에 2014년에 있는 선도 지역의 어떤 사례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경험했던 어떤 활동가들 그 거기에서 진행했던 예산 집행이라든 방법들 이런 것들 다 주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좋은 활동가로 이렇게 양성이돼서. 이웃 동네에 와서 같이 어울러주는 형태가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 두 번째는 우리 재생 사업이 뭐 주민 거주지 중심형이고 상권 중심형이고 뭐 근린 섞어지는 지구가 있는데 저희 지역은 상권 중심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것보다 기존에 있는 상인회가 만들어져 있고 또어 외식업 그 먹거리 거리가 있는 상인분들끼리 어떤 어떤 오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어울렸던 그런 공동체 정신 자체가, 오랜 정동체에 대한 또 문화 자체가 두 번째 성공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가 이제 역사, 어, 자원과 또 경관 자원들이 어우러져서, 특히나 또 우리 재생사업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목포역과 걸어서 또 5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어, 좀 성공 사례로 이렇게 손꼽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변화라는 게 정말 어, 어렵잖아요. 네. 뭐 어떤, 장사, 아니면 음. 뭐 상업. 상행위를 했다면 하던 방식대로 하게 되고 이걸 네. 바꾸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성공했다면 더더욱 그대로 네. 굳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모더레이터 그 총매제 역할을 하는 뭐 젊은 분이라든지 네.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잘 어우러졌던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네. 건맥축제 하면 저는 건엄을 하면 동해안인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면 <laughs> 우리 지역 MBC 6개사 중에 MBC 영동 강원 네. 영동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폭포 아, MBC도 하고 있지만요. 좀 특색이 좀 다른가요? 강릉 저희, 갔다 오면 은또뭐저 네. 오징어나 봉태 네. 이런 것 사가기도 하는데 목포는 네. 어떻습니까? 아 우리가 흔히 이제 건어물하면 지포 오징어 저걸 네. 먼저 떠오르시는데요. 저희 건어물은 김미역 다시마 토시 아, 이제 우선이 네. 되는. 네. 아,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목포 주변에는 섬들이 많잖아요. 아, 그래서 그 섬들에서 자연적으로 말려지는 것들 채취되는 것들이 목포가 이제 유통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상인 분들과 이야기해 볼때 건어물 조합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에서 최초로 어, 우리 목포가 생겼다. 그래서 70년의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 저희 건어산물 조합이 함께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맥주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나요? 맥주는 아, 뭐 어디든 다 적용 가능하긴 할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4년 전에 어, 저희가 어차피 건어산물 거리가 있는데 우리 재생사업을 해주시는 목적 자체가 그 기존의 건어물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리를 만들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 조금 더 주민들끼리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건음을 가지고만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무언가를 하나 콜라보레이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에 어 물론 뭐 목포가 처음 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맥주를 한번 합쳐보자. 그래서 이제 건어물 맥주 축제를 한번 열어는게 시초가 됐어요. 그리고 맥주 공장이 있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도 않은데 매우 네. 창조적으로 이제 네. 맥주와 건어물을 결합을 시켰던. 네, 거군요. 네, 네. 아, 그렇게 이제 건어물과 맥주의 조합이 네. 탄생을 하게 된 거였군요. 네. 제주의 경우는 아까 벽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긍정이란 얘기입니까? 부정이란 <laughs> 얘기입니까? 어, 좋은 면도 있는데 이게 일부분일 걸 가져가고 이게 전체 도시재생 자체를 좀 부정하는 듯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사실 이게 사기가 이게 좀 꺾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어필성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뭐 제주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 이제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중앙정부 주도에서는 사실 하나의잣대로 어, 도시재생 사업을 뭐 똑같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찍어내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각 지역마다 조금씩 상황이 좀그 특색이 좀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제주 원도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관광 국내관광객들 코로나 특수도 이거에서 어, 상업 상권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이게 도시 외곽을 확다 보니까 대학부터 우선 빠져나가고 에, 행정이 빠져나 가고 행정기관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빠져나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츰차츰 이제 이제 주거 이게 빠져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가 뭐 원도심 내에 한 10개 정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위기식을 이렇게 폐교, 이제 서울에도 일부 그런 학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온갖 도시 인프라가 사실은 이게 제주시 도시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면적인데, 이, 이 이것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어, 참 우려도 있거든요. 뭐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우리가 지금 도시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살고 예, 있는 곳이고 그런데 제주의 특성은 섬 지역의 특색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그, 외지에서 유입된 분들과의 그런 조화 이런 것들은 혹시 뭐 문제를 아, 일으키거나 아, 아니면 아, 잘 한, 해소가 되는 한때 한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것도 나름대로 많이 대응을 했죠 행정에서도 뭐 정착민들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좀 한다거나 그 어떻든 마을 공동체를 같이 형성을 하고 일단 소통하는 자리들 이런 자리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 2010년대 중반 정도에는 아주 그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없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이주민과의 갈등 문제는 많이 좀 해소가 되는 거고 도리어 지금은 요즘 인구 유출이 도시가 좀 고비영화되고 이제 제도가 주거 비용이 좀 서울 다음으로 좀 높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고물가가 되니까 유출되는 문제로 인해 갖고 좀 위기식도 좀 많이 느껴서. 요즘은 조금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개발도 하지만 다시 고쳐서 쓰자 뭐 이런 거라서 어떤 하드웨어를 잘 갖추기보다는 소프트웨어 내용을 좀잘 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뭐 그런 중심으로 지금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보면은 그 이제 김영수 도서관이라고 우리 도시 재생했던 사례가 있는데 또 지금 많이 선진이 이렇게 하나고로 많이들 오시기 오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례냐면은 새로운 하드웨어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학교의 도서관을 마을 도서관으로 같이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도서관을 별도로 짓지 않고 학교의 도서관을 마을 도서관으로 하나의 건물을 쓰고 운영은 이제 두 개의 주체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의 정주 여건을 좀더 개선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또는 우리 남성마을이라는 사업지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마을에서 같이 활동하고 또 걸어 다니기 좋고 또 어려운 분들이 하천변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면은 다또 내몰림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을 주거 공간을 공공에서 만들어서 그분들 이주를 해서 그 지역에 살수 있도록 저희는 그 이런 도시 재 생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공에 서 해야 될일꼭 해야 될 일을 좀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다 고 봅니다. 제가 생각해도 도시 생을 제가 하면서 또한 가지가 그지역의 자원을 하나에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포에서 2014년에 시작을 할 때. 어,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 뭐, 개발, 뭐, 소프트웨어적인 양성, 뭐, 이런 것들도 중요했지만, 다시금 그 저희 마을을 보면서, 우리 마을은 어떤 자원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어떤 조시생 대학이라는 하나의 어떤 이름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주변의 어르신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서,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었다, 저런 게 있었다. 그럼 저희 젊은 사람들이 들었, 들었을 때는, 아 이런 게있으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것들이 자연인으로 형성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그 만인계 마을기업이라고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저희 목포의 양대 산맥입니다. 공동체로. 만인계 마을기업은 그 개원이라고 그래서 한 200여 명이 한 달에 만원씩 자동인체로 내어주신 분이 한 200여 명이 계시고 저희 건맥1897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한 대략 한 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좀 윈윈해 나가는 하 분위기 속에서 조금 더만인게 마을기업을 설명을 좀 드리면 만만 자의 사람인 자의 우리 개 모임할 때개 자.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개, 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도 한 달에 만 원씩, 만 원씩 내어주신 분들과 함께 5천 원은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들을 식사 나눔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5천 원으로 지금은 로또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이렇게. 나눔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부분이네요. 이게 네네. 신뢰가 바탕을 되지 네네. 않으면 네네.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네. 만 원씩 낸다는 건 사실 이제 적은 네. 액수가 아닌데요. 꾸준히 네. 예, 매달린다는 게요. 네. 아 그렇게 많은 게라는 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군요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그래서 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네. 계속 또 구심점이 되는 게원 도심 활성화에도 어, 기여를 할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연구원에서는. 최근에 어, 트렌드를 반영해서 또 이제 의견도 수렴해서 어,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걸까요? 압축도시와 관련된 것으로요? 일단 뭐 모든 분들이 이제 아까 공동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 다 아시는 내용인데, 실제로 그러면 어차피 도시 재생도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도시재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공급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인프라를 가지고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하할수 있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도 이제 좀 정부에서 가장 강가했던 부분이 뭐냐면 도시재생 사업도 도시 내에서는 점이거든요, 이게. 어, 점들이 이어지면 좋긴 하겠지만 그 점들을 이어서 실질적으로 도심을 활성화시켜서 도시 전체 활성화되는 전략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어, 컴팩트 네트워크라고 이제 압축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재정들이 외곽에 투자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도심에서 적절하게 어, 부처가 연계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게, 얻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의 이제 트렌드를 반영한 부분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해서는 도시 재생도 개발 유지했으면 이제 관리 위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제주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사후 관리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이든지 개발이 일이라면 유지 관리 비용이 2.5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그 고도 성장기 때는 뭐 개발이 곧 수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인구 감소 시대에서는 관리 비용의 문제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외국 사례를 볼 때도. 어, 유지 관리를 못해서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어,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라시 같은 경우는 배탄강이었는데 과도한 리조트 인프라를 공급해서 그 유지 관리를 못해가지고, 도시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파산 1호 도시기도고, 하 그러니까, 인구에 맞게끔 적절하게 기능을 공급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가, 관리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이제 어, 도시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좀 공급 속도보다는 어떤 기능을 더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아마 지금 부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의 경우는 뭐 다양한 시도를 해왔고요, 성공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도시 공동화가 이루어지면 도시가 커지고 외곽으로 빠지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건 현실 진단이고 그렇다면 이걸 또 어떻게 대할 저희들도, 아니, 이게 현상은 보이는데 돈은 네. 많이 들고 점점 우리들이 낸 세금이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도로 늘리고 뭐 하수도 적자 늘어나고 이렇게 고병이 돼서 저희도 곰곰이 생각하는데 사실 어떤 해결책을 해야 되는가 고민해서 이게 도시를 계속 확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가운데는 비어 있거든요 도시에 이게 비어 가고 있는데 이게 중심부가 지금 비어 비어 가고 있고 그렇다면은 계속 바깥으로 확산이 아니라 이 비어 있는 데를 좀 거점으로 좀 모으고 요거를 좀 비울 때는 조금 비우고 어~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생 사업을 한 여섯 군데를 이제 중 이제 이중심부 옆으로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따로, 따로 지금 돼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잘그 연결시킬 것인가. 이 압축도시 또는 뭐 컴팩도시 트 또는 컴팩 네트워크 도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좀어 관심있게 좀 봐야 될 것이고. 네, 제주에서 그 15분 도시라는 걸좀 표방하고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15분 내에 뭔가 가능하도록. 예, 이것도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일맥 상통한 얘기죠. 예를, 예를 들면 은 우리가 멀리 가는 도시가 아니라 좀 가까운 도, 도시를 만들자 좀 가운데로 모이면은 굳이 차 타고 갈 필요 없이 예, 조금 먼 거리는 뭐 자전거 타고 가고 아니면 대중교통 타고 가고 가까운 거리에서 보행으로 이렇게 하면은 굳이 한 집에 차두대 석대 이렇게 갇힐 필요 없이, 어, 좀 비용이 좀 줄어들 게 아니냐. 그리, 그러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오실 가스 감축이니 뭐 이런 어 기후 변화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가고 저는 15분 도시가 하나의 좀 대안도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역 MBC 6 개사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지역 생존 프로젝트 12부작 중에 한 편입니다. 압축 도시와 재생 지역에 주목하자라는 테마로 오늘 이야기를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해봤는데요. 어 압축 도시와 재생 지역에 주목하자. 그래서 쏘왓 so 어쩌라고 이걸 좀유약을해 주신다면 한, 한 분씩 뭐 순서는 없습니다. 저는 네, 단장님 먼저 지방 지역 소멸하고 압축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행정과 지역 주민도 중요하지만 지역 기업에 주목하자입니다. 튼실한 지역 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기업과 인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 지역 기업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많은 고민이 되고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성심당이 뭐 좋은 사례는 아닌 그걸 엄청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공헌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 기업과 협력하고 지역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앞으로 지역 재생과 도시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 기업들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업단지 만들고 기업 유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것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 유입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유출되지 않도록 지금 있는 기업들 관리 잘하고 네트워크 잘해서 히트 상품으로 만들자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목포가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목포 소도시들 중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목포역에 내려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목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렇게 압축도시가 되는 이 곳이 땅의 면적이 작은 게뭐 불만이 아닌 하나의 또 장점이 될수 있게 되다라는 하나의 좋은 어떤 말씀을 들어서, 듣게 돼서 참 좋고요. 사람들이 그 재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좀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사람들끼리 오선도선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이 상권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골목 상권 어두운 방거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밝혀내는 노력을 할 것인가? 상가들은 사람으로 북적북적하고 주택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재생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제주 같은 경우도 지금 15분 도시를 지금 제주도정에 아주, 아주 중요한 그 핵심 정책으로 지금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방향을 조금 고민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압축도시하고 상당히 저는 관계가 있고 같이 해서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단장님께서 메모를 하고 계시길래 좀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다양한 이제 지역의 재생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하 어, 누구나 도시 재생 사업이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성과를 홍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아까 이제 목포와 제주는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할수 있지만, 어, 군산, 창원, 영주, 지방 중소도시에서 도시 재생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지 않고서는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은 대부분 재생 사업을 하고 난 후에 봤기 때문에 전후가 어떻게 바뀐지를 모릅니다. 현장의 변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한번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저희도 최근에 이제 도시행 사업 평가를 위해서 지역에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견을 듣고 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듣는 것보다는. 실제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시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될 것인가는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뭐 이야기 나눠봤고요. <laughs> 뜬금없이 갑자기 행복평지가 날아왔습니다. <laughs> 행복 로컬을 지향하시는 분입니다. 아,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지난 6월 초에 파리 소르몬드 대학 까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서울에 왔습니다 함께 회의와 식사를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까를로스 모레노 교수는 15분 도시를 처음 제안한 학자이고 파리를 비롯한 세계 많은 도시들이 15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안에 도시에서 필요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말합니다. 15분 안에 출퇴근도 가능하고 쇼핑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도시에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과 집이 멀어 매일 1시간씩 만원 버스나 지옥철에서 출퇴근 고통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15분 도시는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고 간절한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긴 도시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15분 도시에서 살아왔고 지금처럼 장거리 출퇴근으로 고생하는 이런 방식의 도시 삶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으면서 도시 생활도 바뀌고 도시의 모습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자동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한 목적으로 교외 전원 도시에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살면서 마이카로 출퇴근하는 로망을 자극하며 중산층을 도시박 교회 주거지로 끌어냈고 이것이 이른바 도시 스프롤, 도시가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 그리고 기후 위기 같은 지금 상황에서 15분 도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목표입니다. 15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이 가까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도시 바깥에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개발하지 말고 비어있는 도시 내부를 고치고 채워야 합니다. 압축도시와 도시 재생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수평적으로 확산된 도시를 압축도시로 재편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할 일은 거꾸로 가는 일들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만두어야 할게 바로 신도시 건설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왜 신도시를 계속 지을까요? 수도권 신도시는 비수도권 인구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니 이제 더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같은 신도시를 지으면 그곳은 채워지겠지만 신도시의 인구와 활력을 뺏긴 기존 도시 원도심과 농산어촌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압축도시로 다가가려면 개발보다 재생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계 모든 선진 도시들은 개발 시대를 보낸 뒤 지금은 재생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급격히 인구가 늘고 도시가 팽창하던 개발 시대에는 신개발 재개발 같은 개발이 불가피하겠지만 경제 발전을 이루고 도시 팽창이 멈추는 안정기를 맞으면 개발이 아닌 재생 방식으로 도시를 관리합니다. 대한민국도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아주 빠른 속도의 개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개발 시대의 절정이 아마도 뉴타운이었을 겁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2년 서울에서 시작했던 뉴타운 사업은 2006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죠. 그러나 뉴타운 같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각성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2013년에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재생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생시대는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개발시대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와 고속도로 지하와 같은 개발 욕망이 분출되고 있고 빈집과 빈상과 사무실이 늘고 있는데도 계속 아파트를 짓고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개발을 독려하려고 규제를 풀고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도 풀겠다고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하고 있는 개발 욕구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재생도 압축도 시도 허망한 꿈이 될 것입니다. 개발과 재생은 시소와 같습니다. 둘다잘될수 없습니다. 개발이 성하면 재생은 어려워집니다. 재생이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려면 개발이 어려워져야 합니다. 이건 역시 국민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께 달렸습니다. 개발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생을 원하십니까? 정 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섯 개 지역 MBC와 함께한 지역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압축도시와 도시재생 지역에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전문가 패널과 함께 그 대안을 모색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통정책 변화의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